코로나19 특별 방역 대책 시행에 따라 오늘부터 도내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기존 12명에서 8명으로 줄었습니다. 오늘부터는 식당과 카페, 학원과 PC방, 도서관,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방역 패스가 적용되고 식당과 카페 내 사적 모임에선 미접종자 1명까지 허용됩니다. 방역 패스 확대 조치는 일주일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이용자에게는 10만 원, 운영자는 150만 원 이상의 과태료와 운영 중단 등의 벌칙이 부과됩니다. 한편 오늘 오후 6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는 동해 10명, 속초 9명, 강릉 7명 등 모두 90명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9,418명입니다.